안녕하십니까. 영어대장 티처킴입니다. 오늘은 159번과 160번 지문 살펴보겠습니다. 자, no doubt예요. 뭐, 확실히죠, 확실히. 의심이 없는 거니까, 그죠? 확실히. Some men, 몇몇 사람들은, 그죠? 몇몇 남자들은 이될수 있겠지만은, 옛날에는 이 남녀, 그냥 인간을 다 칭할 때는 이 남성을 지칭을 해서 사람을 좀 표현하기도 했죠. 요즘에는 이게 좀 성차별적 발언이라고 그렇게 쓰지 않는데. 아무튼 이제 몇몇 인간들은 are much more gifted이에요.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이, 비교급을 강조하죠. much는. 훨씬 더 많이, gifted는 뭐예요? 재능을 타고난이란 뜻이죠. 재능을 타고난. 비슷한 단어가 뭐 있습니까? talented가 있겠죠? talented. 그래서 이 몇몇 사람들은 훨씬 더 재능이 많아요. than others, 다른 사람들보다. 그러나 자, let two men start예요. 자, 두 사람을 start in life, 삶에서 한번 시작해 보게 하자라는 거죠. 여러분, let 같은 경우를 우리가 한국 문법책에서는 let과 have와 그리고 make를 소위 사역 동사라고 그렇게 가르치기를 하는데요. 사역은 일시키는 동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let은요, 시키다의 의미가 아닙니다, 얘는. 얘는 거의 allow의 뜻이에요. 허락하다라는 뜻입니다. 그 가수 중에 그 에픽하이 아세요? 에픽하이? 에픽하이가 옛날에 요런 노래를 이제 제목을 잡았죠? Red in Rain이라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비 내리게끔 시키는 거예요? 예, 비 내리게끔 시키면은 신이 되는 거죠, 그죠? 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역이 아닙니다. 그냥 비가 내리는 것이 이렇게 허용하게끔 하는 겁니다. 우리 비틀즈 노래 중에서도 Let It Be가 있죠, Let It Be. 어떤 것이 존재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그냥 존재하게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Let It Be, Let It Be가 냅둬, 냅둬, 냅둬 이런 뜻입니다, 그게. 자, 아무튼 let은요 그냥 허용이에요. 내버려 두는 겁니다. 두 남자가 삶을, 그죠? 삶에서 한번 시작하게 해봐라. 그냥 시작하게 냅둬 봐라.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자. 뭐 이런 느낌입니다. 두 사람이니까 이제 더 원이 나오겠고 뒤에 the other이 나오겠죠? 예. 그래서 마지막 남은 하나를 말할 때는 the other이죠. 근데 마지막 남은 그 하나가 아니라 한몇개 복수가 되는 전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이렇게 네 개가 있는데 처음에 말할 때는 다 뭐예요? 원이죠, 원. 그죠? 예, 그런데 이 마지막 남은 전체를 다 얘기할 때는 the others 쓰죠. the others. 근데 마지막 남은 하나만 이야기할 때는 the other이 되겠고. 자,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일단 바로 이제 본문을 우리가 해석하는 게더 중요한 거니까. 자, 두 사람을 우리가 삶에서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자. 뭐그 정도로 의역을 하겠습니다. 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With brilliant abilities예요. Brilliant는 아주 훌륭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인데, 하지만 careless죠. 부주의하고 게으르고 그리고 자기 탐욕적인. 그러니까 이게 원래 방종환이란 뜻인데. 방종하는. 그러니까 방종하고 부주의하고 게으른데 하지만 훌륭한 능력은 있어요. 근데 게을러. 예, 이러한 사람이 더 원이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뭡니까? 다른 사람은 comparatively 하기니까 이게 이제 비교적이죠. 상대적으로 비교적 느려요. 그죠? 좀 느립니다. 하지만 industrious, 바로 근면하다는 얘기죠. 쉬운 단어가 뭐가 있습니까? diligent가 있겠죠. diligent. 근면하고 아주 주의 깊고 그리고 high principled인데,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principle은 아시죠? 이게 그 원리란 뜻이 있잖아요, 그죠? 원리. 그러니까 기준이란 뜻도 있고, 그러니까 이 원리나 원칙이 높은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고결안입니다, 이 뜻이 고결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좀 느려, 둔합니다, 둔한. 느리다는 뜻도 있지만은 slow가 둔한이란 뜻도 있죠. sluggish라는 단어. 여러분 아십니까? 슬러기시. 요런 단어의 느낌이 있어요, 슬로우에. 그래서 이 근면한, 근데 둔한데 근면하고
주의 깊고 아주 고결해요. 그러한 사람이 또 하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그는 will in time이죠. will in time. in time은 이윽고, 그죠? 이윽고, 결국엔, 뭐 이런 조만간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distance 할 거래요. 여러분, distance가 이게 동사로 무슨 뜻이에요? distance의 의미가 이게 뭐뭐를 멀리 떼어 놓다예요. 그러니까 그는 결국에는 멀리 거리를 둘 거다. 뭐를? His more brilliant competitor. 그러니까 그의 더욱더 이 훌륭했던, 그죠? 훌륭했던 경쟁자를 멀리 떼어 놓을 거다.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멀리 떼어 놓는다는 얘기는 이 사람보다 더 나을 거다. 그죠? 훨씬 더 뛰어날 거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래서 한 그런 단어를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쓰인 distance는 A, B가 있으면 요 B와 A의 거리를 멀리 뛰어넘는다는 얘기니까 이게 좀 이 B를 훨씬 앞서간다라는 뜻이 되겠죠. 앞서간다. 그쵸? 우세하다. 그래서 앞서간다, 우세하다라는 단어를 제가 좀 한번 정리를 해볼까 하는데, 여러분 요런 단어는 다 아시죠? surpass. 그죠? 예, 누구누구보다 우세한 거죠. 그리고 쉬운 단어는, 물론 이게 비교급으로도 쓰이기는 하지만은 이게 동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뭐뭐보다 낫다의 뜻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eclipse라는 단어 아십니까? eclipse? 영화도 있는데. 예, 이게 이제 가리는 거잖아요. 달을 가리는 거. 그죠? 예. 그래서 요게 그 뒤에 나와 있는 목적어를 가리는 거기 때문에 이 뒤에 나와 있는 목적어보다 더 우세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요 네 가지 단어 중요해서 한번 제가 적어봤어요. distance가 이러한 surface나 eclipse나 barrel 같은 의미로도 오늘 본문에서 쓰였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가 결국에는 그 똑똑한 경쟁자를 자기에게서 멀리 떼어놓을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주제가 이 마지막 문장에 드러납니다. 요거는 너무 중요한 문장 같아서 그냥 따로 떼어서 여러분들이 암기하셔도 좋을 문장이에요. 자, labor, 바로 노력이죠. 노력. 노동이 될 수도 있고, 천재성이 없는 노력이 will do more, 더 많이 하게 될 것이다. In the long run은 결국이란 뜻이에요. 결국. 뭐보다? 지니어스보다, 천재보다. 뭐가 없는? 노력이 없는 천재보다. 그죠? 천재성이 없지만 노력하는 자가 결국에는 더 많은 것을 하게 될 거다라는 그러한 교훈적인 글입니다. 예, 159번은 이 정도로 하고요. 자, 넘어가서 160번을 살펴볼게요. 자, literary taste네요. 문학적인 기호입니다. 자, the aim of the literary study죠. 문학 공부 또는 문학 연구의 목표죠. 목표는 뭐예요? is narrative up이죠. narrative. 벗이 없네요. 벗이 생략이 됐나 보네요. 여기 이 저기 보면은 세미콜론 자체가 벗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게 end 아니면 벗이에요. 세미콜론은. 자, 이 문학 연구의 목표가 뭐예요? 바로 레저 시간을 어뮤즈하는 것이 아닙니다. 즐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뭐다? It is to awake oneself예요. 자기 스스로를 awake, 일깨우는 겁니다. 이게 문학 연구의 목표예요. 그리고 또 뭡니까? It is to be alive. 살아있게 되는 거. 그죠? 아주 생기가 넘치는 거. 그게 바로 문학 연구의 목표예요. 그리고 또 뭐 하는 거예요? To intensify. 강화시키는 거죠? 뭐를 강화시켜요? 누군가의 능력인데, 뭐를 위한 능력? 즐거움을 위한 능력. 그리고 또 뭐를 위한 능력? Sympathy. 바로 이, 갑자기 한국말 생각해. 동정심만, 동정심. 동정심을 위한 능력. 그리고 또 뭐를 위한 능력이에요? comprehension. 바로 이해죠, 이해. 이해를 위한 누군가의 능력을 강화시키는 거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또 이시죠. 계속해서 바로 the aim of the literary study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데이 법비죠. 그쵸? 나데이 법비. 우리 색깔을 좀 칠해볼게요. 나데이 법비. 그죠? 자, 그리고 또 뭐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시간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영향을 끼쳐요? 그러면
24 hours, 바로 24시간에 영향을 끼치는 거. 그게 바로 문학 연구의 목표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 시간은 어떤 시간이에요? 여가를 보내는 한 시간이 되겠죠? 그러니까 문학 연구는 단순히 우리가 여가, 짧은 시간 동안에 그 여가를 위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24시간, 우리의 인생 전체, 삶 전체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다. 라고서 아까 위에서 똑같이 얘기했죠. 이게 아니라 뭐다? 바로 이거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거를 갖다가 이거를 아주 짧게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문학 연구의 목적은 또 변화시키는 거죠. 완전히 변화시키는 겁니다. 누군가가 뭐뭐와 가지는 관계를, 세상과 가지는 관계를요. 그리고 이해하는 어프리시에이션인데, 어프리시에이션은 이게 무슨 뜻이에요? 감상하는 뜻도 있겠죠. 감상이 있겠고, 또 감사도 있어요. 그리고 평가함이 있습니다. 바르게 평가하는 거. 바르게 평가함 정도. 그러니까 이해하는 감상, 뭐에 대한 문학을 이해하면서 그렇게 감상하는 것, 그것이 의미하는 거죠. 뭐를요? 이해하는 감상을, 어떤 감상? 바로 세상을 이해하며 감상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문학을 우리가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것은 단순한 우리의 개인의 그런 어뮤즈먼트만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자신을 알고, 그리고 인간의 그 24시간의 삶에 영향을 미치면서 이 세계를 이해하는 것, 그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리고 it means nothing else. 다른 어떤 것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문학은 결국에는 왜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알고, 자기 자신의 삶을 바꾸고, 그리고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문학을 연구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아주 인문학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 글을 읽으면 무릎을 치면서 동의를 하실 것 같습니다. 예, 저도 무릎을 치면서 이 글에 동의를 합니다. 예, 아무튼 참 좋은 책이에요. 이런 옛날의 고전 그 명문들을 한대로 엮어서 우리가 읽을 수 있다는 게 너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